중국이 보면은 공에 약한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 아, 맞죠, 맞죠. 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회사 생활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뭐 조선, 그 다음에 방산 이쪽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뭐 세일즈 쪽 일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부서를 옮겨가지고 이제 개발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 음악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골프 마찬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루틴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개발과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쪽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독일 쪽에 저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설계사 쪽 다른 부서들 인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과정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선소? 조선 업계입니다. 저는 이제 엔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엔진? 네. 사람들이 흔히 보는 뭐 이렇게 우리 잔디 깎는 요만한 엔진 있는가 하면은, 혹시 바다에 가시면서 큰 컨테이너선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발전기,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엔진을 저희가 주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산 쪽에는 뭐 군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장갑차, 장갑차에 들어가는 엔진들을 생산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저 바크하우스의 그 원년 드러머 권웅 씨가 제 친구인데 국무원이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무원인데 그 친구가 땡크 수리하는 일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면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응, 맞습니다. 군부대 소속이고, 걔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제작사, 네, 민간 기업이고요. 민간 기업이요. 예, 예. 또 서울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창원, 제가 창원 쪽에 있지 않습니까? 창원 쪽에 이런 어떤 방산 업체들이 많습니다. 뭐 전차를 만드는 회사가 두 곳이나 있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한화, 그다음에 로템. 네, 국내 제일 큰 전차 만드는, 물론 유일한 두 개의 업체 거기에 있고, 저희가 이제 주로 그런 회사 쪽에 이제 전차 엔진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남 쪽이 또 조선업계의 또 큰 손들, 뭐 거제 같은 경우에 삼성 대 하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엔진 공급하는 일들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는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쪽에도 뭐 한 5년 정도 파견을 갔다 왔던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5년이요? 네. 어땠나요? 5년 갔다 오셔서. 아, 처음에 갈 때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고, 중국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뭐, 유언비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어떤 이미지들이 이제 우리 쪽에는 많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중국에 와서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조 쪽에 있다 보니까 제조 공장을 짓고, 제작을 하고, 서비스 하는 것까지 담당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저희 중국 직원들하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워낙 협조가 잘 되고, 많이 지원을 해주고, 제가 또 도움받거나 배움을 받는 것도 많았거든요. 다 할 수 있어서 중국에서의 기억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없는 게 없고. 뭐 이미 지금 세상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경제력이나 기술력에서 한국이 좀 힘들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저는 보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네. 중국도 많이 발전했네요, 그럼 지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부자들은 뭐 저희 부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부자들을 따라갈 수 없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각돼서 보일 뿐이지, 사실 뭐 중국 부자들 뭐 일부만 상대를 해도 저희가 뭐 부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륙이라 그러잖아요, 대륙.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국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에도 골프장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골프장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저는 진짜 일밖에 몰랐고요. 아니면 이제 사람밖에 몰랐고, 이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유 시간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근교에 있는 막 이제 그때 한국에 스크린 골프 시스템이 도입이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2010년경쯤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 싼 스크린 골프장, 그다음에 그 싼 그 레슨료를 이용해서 골프를 막 시작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 중국에서? 그렇죠. 네. 아, 골프장 엄청 많을 거야. 땅덩어리 넓으니까요. 아유,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만약에 중국에서 골프가 대중화가 된다면은, 이거는 그냥 뭐 상황제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이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커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맛이 전부 커피 맛으로 다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커피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 넓은 땅덩어리를 활용을 해서 평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골프장이 많이 생기고 골프 인구가 만약에 확대가 된다 이러면은 와 뭐 어마어마한 거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이 보면은 공에 약한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 아 맞죠 맞죠. 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건 있어요. 중국이 다 무서운데 가까운 사람이 안 무서워요. 두려워. 아 그러니까 안 무섭다는 게 아니라 좀 두렵다고 표현해나? 가까운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너무 잘 해줘요. 뭐냐면은 가까운 사람하고 돈 뭐 이런 게 그런 게 이제 실력보다는 돈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구 중에 그 진짜 잘하는 사람을 못 뽑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뭐 공이나 뭐 축구나 이런 거 봤을 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걸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만약에 중국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사업할 기회라든지 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보면 축구도 엄청 못하잖아요, 중국. 아 그렇죠. 땅덩어리 넓은데. 어 맞아요, 맞아요. 탁구 잘한다, 탁구. 아, 탁구 잘하죠. 배드민턴. 탁구 잘하죠. 이게 혼자 하는 탁구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탁구는 잘하고 배드민턴 잘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중국은 축구를 못할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축구 보고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중국 축구를. 야, 진짜 재밌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 아, 이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망하는 거구나. 그렇죠.